네, 안녕하십니까.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. 예, 월요일 아침 시작되었는데, 예, 정책길 계속 피하다가 밥 언제 먹나 언제 먹나 하다가, 예, 물량 지금 차에 실려 있는 거 납품 어느 정도 하고, 예, 정책 어느 정도 피하고 잠깐 정박했습니다. 이쪽에 약간 논밭이 펼쳐져 있는 곳에 한가지게 주차했는데 밥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해가 좀 져가지고 화면이 화질이 좀 고르지 않을 수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리면서, 예, 상당히 배고팠는데 지금 오전 한 9시 정도 됐습니다. 차분하게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아우, 얘가 배추김치와 꼬막인데 한번, 예, 제가 아침에 이거 화물차로 옮겨 실어 넣을 때 도시락통이 살짝 기웃했는데 그때 국물이 살짝 꼬막, 김치 국물이 꼬막 쪽으로 살짝 흐른 것 같습니다. 보니까. 하지만 전혀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고. 오늘도 여지없이 계란 후라이에 밥 상당합니다. 보시면은 해가 쪄서 안 보이는데. 자, 노른자가 또 살아있는 스타일. 자, 국으로 추정됩니다. 아주 뜨끈뜨끈합니다. 청국장. 아주 구수합니다. 아주 구수하면서 부드럽고, 월요일날 먹기 딱 좋은 느낌의 청국장. 예. 맛있게 부드럽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아, 햇빛 때문에. 아, 죄송합니다. 이렇게나 조금 나오나? 아우. 상당히 부드럽고 짜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. 아, 주말들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저 같은 경우 토요일 날또 일을 좀 빨리 끝내고, 집 치네. 일을 빨리 끝내고 집에 퇴근해야 됐어가지고 먹방을 못 찍었는데, 예, 그날은 좀밥 먹을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아침에 그냥 집에서 바나나 3개를 챙겨왔습니다. 그래서 거의 뭐 바나나 배고프 잡아서 잠깐 끊겼는데, 예, 그래서 바나나 배고플 때마다 하나씩 까먹으면서 예, 퇴근할 때 바나나 3개 딱 먹으니까는 퇴근했었습니다. 네, 그래서 토요일날은, 예, 영상을 못 찍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와, 노른자 살아있습니다, 아주 그냥. 아, 노른자가 살짝 아직 살아있고, 야, 김치가 아주 죽여줍니다, 그냥. 이번에 이거 하신 것 같은데, 김치가 아주 적절하게 딱이었습니다. 아, 김치구이. 김치. 배추김치인데. 와, 저 살짝 오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요, 김치 진짜 맛있습니다. 와, 이거 근몇년 만에 김치에서 감동을 느끼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.
워낙 뭐 먹는 거 가리지 않기 때문에 김치도 어지간하면 다 맛있는데 계속 배고팠다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좀 특별합니다. 꼬막에다가 와, 배고플 때 먹으니까 김치, 꼬막, 계란 그냥 다 맛있는데 와,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배추김치 이런 몸통인데 약간 큼직하게 썬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? 시원한데 양념까지 아주 맛있는. 아, 배추 김치 간이 김치 양념이 아주 적절하게 배갖고 김치 담근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약간 절인 맛? 약간 소금 맛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나면서 아주 양념과 어떤 젓갈의 느낌? 아, 입속에서 거의 황홀경을 맛보고 있습니다. 이런 느낌입니다. 배추김치. 햇빛살이 여기 해가 지고 아주 화질은 이렇지만 아주 뜨뜻하고 좋습니다. 밥 먹기 차들도 안 다니고 여기가 약간 뚝방길 옆에 한가진데 차 세우는 건데 예전에도 여기서 몇 번 먹었을 겁니다. 저쪽 너머로 이제 화성시 반월동 저쪽엔 동탄 아파트들 막 공사하고 있고 막 그런데 아, 벌써 이제 꼬막이랑 김치가 다 먹었습니다. 김치 한 두어 점에 밥 두 숟갈 남았는데 이거는 청국장에다 말아가지고 마무리하고 네. 또 열심히 일하러 가보겠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쉬었습니다. 중간에 아내 머리 한다고 잠깐 애기 데리고서 같이 차 타고 나갔다가 아내 내려주고 애기랑 드라이브 하다가 네, 아내 끝날 때쯤에 다시 아내 픽업해서 네, 그냥 그렇게 오붓하게 가족끼리 잘 보냈습니다.
청국장에 밥 말아서 김치에 싹 올려 먹는 느낌. 아. 상당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어제 또 저녁을 일찍 먹었고 배가 고팠는데, 원래 이렇게 참았다가 먹어야지 맛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먹기 전까지의 그 약간의 고통스러운 배고픔을 참아야 되는 그런 약간의 고통? 그런 게 있지만, 뭐든지 간에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 한 줄기 희망이 보이고 또 행복이 더 극대화될 수도 있는 것 같고, 내가 지금 좀 고통스럽고 좀 힘든 상황에 놓여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잘 참고 그걸 어떤 내가 강하게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발판으로 삼아서 잘 준비하고, 네, 잘 견뎌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리바운드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, 네, 다들 월요일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. 옥수수 삼차입니다. 옥수수 삼차 티백. 아까 오늘 배고파서 물만 계속 한 절반 이상 먹다가 좀 전에 거래처에서 또 떴습니다. 물 많이 잡숴주시면 좋으니까는, 예, 물 많이 잡수시면서 오늘 월요일 다들 화이팅 하시고, 예, 즐거운, 예, 보람찬 한 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